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수진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이시고 그리고 탄소 우리당의 표지그린 특별위원회의 실행위원장으로서 아주 열혈 활동을 하고 계신 김성환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또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53명의 국회의원들은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문명사적 과제이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노동과 함께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노동자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공적 가치로 창출되는 이익이 산업구조 전환에 취약한 노동자의 노동 전환에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환 지원 목적을 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 수립, 노동 전환 분석센터 및 노동 전환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직무 전환, 전직 재취업 등 노동 전환 지원 사업 실시 등 노동 단체나 지원 사업자 단체의 사업 지원 등의 지원 체계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구조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의로운 전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2021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한 이유입니다.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기획수석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 법률안 발의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섰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문명의 대전환 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위적인 필요성 뿐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한 대로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 전기차 업종 외에는 내연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고 2040년까지는 모든 차종을 또 2045년까지는 현대차 전체를 에너지 제로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선언을 할 만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그 여러 소위 부품업체들에서만도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속도를 고려해보면 지금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석탄 발전 산업 등등 여러 영역에서의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더 좋은, 더 새로운 직종에서 더 안정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